시작됐어. 와우. 저와 정답 김정우. 와. 뭐 어떻게 맞췄지? 그게. 어사즈 저희가 3기를 수료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V앱을. 나 형이랑 아직도 어색해. 형이랑? 어. 진짜로? 어. 형이 앞으로 좀 더 다가가도록 할게. 알았어.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하나 둘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내가. 여러분 제가 이래요. 좀 약간 갑자기 얘기하려던 거 까먹고 그래요. 뭐야? 어? 나 그냥 노래 불러봤어. 아이고. 왜? 아니 형 당황하면 더 티나. 아 그렇지. 왜 당황해? 야 너무 그렇게 훅 들어오지 마 철로야. 나 형 평소하는 대로 했어. 어 형 좀 약간 심쿵했어. 어 심쿵했어. 약간 아. 좀 떠 어 약간 당황했잖아. 어? 철로랑 제가 또 이제 어사제를 찍고 나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또 농구 한번 하자. 같이 어 농구도 하고 이마크 통해서 연락하는 사람. 아직 저 그렇게 저장하고 있어. 예. 네. 아직 그렇게 돼 있어? 어.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자세야. 다양한 액티비티한 활동들도 많이 맞아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했어요? 네. 계획을 지금 계속 플랜을 짜고 있어요, 형이. 아니면 이제 앞으로 천지 찍지 말고 천전 찍자고. 천장 어때? 천장에 이거죠. 천장. 그냥 지성이 버리는 거야. 너 원래 지성이랑 그 듀엣이었어? 뭐? 듀오였어? 그게 뭐야? 그냥 단짝이었어? 단짝이 뭐야? 어 베스트 프렌드였어? 아 그다 그렇게 친하지 않아. 지성이 누구야? 지성이 누구세요? 얘 방송 중에 그렇게 보여준 거지. 나 형이랑 제일 친해. 몰랐어? 네 여러분 철러가 이제 사회생활이 부쩍 늘었어요. 사회생활이 아주 나이스하고요. 어 나도 그랬어. 야 이거 뭐야? 나도 그랬어. 아까 이럴 때 빵 했어. 아 아파.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저희가 새롭게 합류한 두 친구도 있고 뭔가 맞아. 인사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형 그 성찬이랑 쇼타로 친해? 그러니까 성찬이랑은 연수생 생활을 같이 했었어. 나랑 그치? 동갑이야. 와 진짜 나랑 동갑인데 나 서운해. 나보다 키 커. 아 서운해? 나보다 키 너무 커. 내가 옆에서 거의 아들 수준이야. 철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도 자신감을 가져. 알았어. 꿀리지 않아. 알았어. 오케이. 나 아까 댓글에 어떻게 해서 봤는데 형 어떻게 해서 한번 봤어. 나? 어 깜짝 놀랐어. 형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너무 좋아. 열심히 일하는 모습. 맞아. 그치. 형이 또 한 열일 하지. 나 respect 해. 뭐 원데이 투데이야? 해야지. 형은 사실 그런 게 이제 형 애교 너무 잘하잖아. 무뎌졌어. 처음엔 형도 솔직히 살짝 창피했거든. 그냥 창피한 적이 없잖아. 그냥 뭉치지 마. 솔직히 그냥 애교하면서 다니잖아. 그거는 많은 용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아. 애교하려면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 뭔지 알지? 난 내려놓을 수 없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맞아. 나 자신을.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형하고 재민이 형.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재민이도 진짜 난리 나지. 맞아.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철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지. 하고 싶은 말 있어? 없어. 형 왜 이렇게 당황해 오늘? 당황. 약간 철로랑 있으면 당황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랑 있으면. 진짜 철러가 근데 되게 알잖아요 다들 순진무구하고 되게 순수하고 밝은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철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맞아 형도 순수하잖아. 순수하고 귀엽고 그래서 형은 다 형 좋아하잖아. 형은 청순하지. 네 장난이고. 그래 한번 애교 보여줘 그럼. 와 아 근데 이게 하라고 하면 바로 하네. 철러도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그러면 여러분 저희 이만 안녕 바이바이.